여기 보면요. P의 X는 양의 개수를 갖는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PX를 갖다가 보통 책에 다 이렇게 써놓거든. n-1, xn-1, n-1 제곱항이죠. n-2에다가 xn-2 번째 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a1, x1, a0가 있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저걸 보고 p의 x분의 1은 an의 x의 n 제곱분의 1, n-1 번째 항은 x의 n-1 번째, x의 n-2 번째는 아유, 참. 자, 항은 이렇게 계수는 이렇게 써두고 xn-2분의 1 해서 쭉 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 여기 n-1제곱이 n-2제곱이에요. a1은 x분의 1이고 a0 분의 a0가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x자리에다가 x분의 1을 집어넣었으니까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겠죠. 어려운 점. 자, 그럼 이때 요 둘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제 대소관계, 누가 큰지. 근데 가만히 보면 px 곱하기 px분의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도 되거든.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걸 입증해도 괜찮아. 아, 근데 이렇게 모양을 바꿔놓고 보니까 뭐할 만한 게좀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을 곱한 거 아니나? 지금 방금 이게 px였거든? px랑 px분의 1을 곱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게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뭐? 이제 일단 이게 맞는지 체크하라 이렇게 맞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체크하라고 맞아야 말씀하셨으니까 돼요. 중간 과정을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쌤이 알고 있기로는 얘네들은 누군가의 제곱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도 그러하니? 그러면 요거 두개 서로 곱한 거. 곱해. 지금 그냥 an 더하기 an-1 더하기 an-2 더하기 그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걸 써서 호슈버르츠에서 두개 곱해가지고 여기다 쓰잖아요. 기억 납니까? 잠깐만요. 지금 맞네. 두 개를 곱하기를 해서 괜찮아요? 원래 코시에서 이제 a 제곱이 있고 뭐 x 제곱이 있으면 그래서 역시 a랑 x랑 곱한 걸 조금 여기다 쓰잖아요,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쌤이 여기다가 이두 사람을 곱한 거 있죠? 루트 씌워가지고 사실은 곱하는 거지만 두 사람을 곱한 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an 제곱 더하기 원래 an-1 이제 제곱 루트 더하기 씌우잖아, 그치? 원래 루트 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a만 뜯고 x만 뜯어내야 되잖아. 그 얘기는 그러면 있던 식에다 an 루트를 더하기 b 씌우고 서로 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n이 이렇게 나오죠. 루트 너무 an 두번 쉬워야지. 곱했기 때문에. t2 때도 이거 느낌 왔어? t2 때도 루트를 헷갈려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아요? 요거 두 개도 계산합시다. 루트를 서로 씌우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곱하기를 해주면은 an-1. an-1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 a0까지 도달을 하겠지. 좋아. 그러면 이 지금 보여준 이 식은, 이 식은 p에다가 1 넣은 거 아닌가요? 이 다항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제곱한 거죠? 근데 계수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어? 양수.
그럼 양수인 개수를 계속 더하면 0보다 양수냐고. 커, 이거 양수죠? 기본적으로는 양수입니다. 그럼 이제 퀴즈, 1보다 클까요? 이게 1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양수라고 해서 1보다 크거나 같나? 아, 근데 P1이요. 네. 저기서 P1은 P1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성립한다 그랬지, 그지? 즉, x가 P1. 1일 때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조건 보여요? 네. 그럼 x가 1일 때는 조금 특별한 뭔가가 있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도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고 하는 거니까 P1은 P1의 P1보다 제곱은 1보다 크죠? 크다. 네. 그럼 그건 P1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잖아. 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같아요. 게 문제의 조건에서 입증이 됐어. 그럼 이제 끝났죠? 이 사람이 결국 얘보다 큰데 얘보다도 크잖아요, 그럼? 연쇄 법칙에 따라서 추이 관계에 따라 당연히 이 사람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거죠? 그럼 입증이 됐네요. 1보다 크거나 같군요. 얘네가 1보다 크거나 같군요. 모든 x, 0보다 큰 x에 대해서니까 코시슈바르츠는 확실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잘 적어 놓고 필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도 그렇게 하셨잖아. 여긴 좀 이거는 뒤에다가 우린 얘기했고 이분 앞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그냥 바로 이거를 의심을 하고 응?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응? 사람들이 이게 왜 이거냐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쌤이 부연 설명을 좀 했어. 이게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응? 아까 부연 설명 어떻게 했지? a의 제곱 더하기 뭐 b의 제곱 쭉쭉 나가고 여기 x제곱 y제곱 쭉쭉 나가면 여긴 x 곱하기 y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미안. a 곱하기 x가 된다. b 곱하기 y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기억나? 그래서 여기 a와 여기 x가 ax가 되고 여기 b와 여기 y가 by가 된, 즉 루트를 씌운 상태로 곱하기를 해서 오는 거야. 얘네 루트 씌우고 곱하기해서 써주면 an 나오는 게 보인다고. 그 설명을 좀 했어요. 우리 풀이랑 비슷함을 알수 있어요. 근데 실전, 현실과 근데 풀이는 좀 다르다니까. 현실은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묻어 있어. 그리고 필기는 되게 깔끔하게 나온다고. 이거는 그런 고민들을 다 정리정돈해서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리얼감이 좀 차이가 있다고.